Betuana.자, 요거에 줄임표에 있어요. 제가 항상 여기 닫았으면은 다시 PHP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다시 열어야 돼. 귀찮지만 다시 열어야 돼. 그치? 여기를 아예 안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튼 네가 여기다가 로우스에다가 이렇게 로우를 했잖아. 그러면은 요거 대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이렇게 쓰나. 결국 얘가 뭐라고?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이게 없으면 몰라도. 아, 이해돼? 괜찮아, 그치? 근데 요거를 HTML 주석이라서 똑같은 거 보여줄게. 이거를 훨씬 더 간단하게 하는 게 포 이치라고 있어. 끝이야. 훨씬 간단하지. 이게 뭐냐면 요 안에 100개 들어있으면은 여기가 100번 실행돼. 비슷한 거 같잖아, 그치? 여기서 첫 번째 거 올라 들어가서 실행. 여긴 두 번째 게 올라 들어가서 실행. 알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100개 들어있으면 여기 100번 들어가고, 100번 실행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반복문이 있어요, 반복문이잖아, 이게 반복문이야. 이게 포문이고, 이게 향상된 포문, 포이치문. 됐잖아. 그렇지?